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돈을 충전하게 했다가 지난해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기억하실 겁니다. 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쇼핑몰과 편의점들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김모 씨는 자주 가던 온라인 쇼핑몰에 뜬 광고를 보고 머지 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구매 쇼핑몰이 있어서 거기에 20% 할인하는 머지 포인트를 보고 이제 여러 군데 해서 12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미리 내고 포인트를 샀다가 사용이 중단돼 피해를 본 사람은 56만 명, 피해액은 2,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7천여 명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10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쇼핑몰처럼 포인트 거래를 연결한 업체들도 검증을 안 한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법률적인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장에서 또 뭐 적게는 상도의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피해액 가운데 책임질 한도도 정해줬습니다. 쿠폰 같은 전자상품권을 만들어 판 카카오 등 통신 판매업자들은 60%, 이 상품권을 거래한 위메프 등 통신 판매 중개회사는 30%, 카드 형태로 판 편의점들은 20%를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 중인 이 회사들은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말 그대로 통신 판매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중개로 인으로서의 책임은 없고 직접적인 책임은 머지포인트 측이 있다. 머지포인트 측도 경영진이 구속돼 사실상 폐업 상태라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긴 법적 다툼을 이겨야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